종목 얘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셀레셜 테크놀로지 김한철 대표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이 일단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먼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시장 리뷰를 먼저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날 나왔었죠. 그때 이제 장이 한참 급락할 때 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나와서 어떤 말을 드렸냐면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채권 지표와 통화 지표에서 시장이 하락 시그널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2700선, 2710선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좀 명확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간밤에 미국 나스닥이 급등을 했고 그다음에 오히려 통화지표와 채권지표에서 추가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이 자산시장이 상승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게 지금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트를 보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환율 차트를 보시면요. 최근에 있던 저점을 이탈을 했습니다. 이 말은 외국인이 선물에서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는 의미를 얘기하고 이는 결국 증시의 좋은 방향성을 이끌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스피 증시는 좀 아쉬운 모습은 연출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뭐 크게 걱정할 구간이냐라고 봤을 때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그런 모멘텀을 기반으로 이제 종목들 얘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딱 일주일 전에 나오셔서 이 통화나 채권 지표 시장에 뭐 악화할 그러한 가능성으로 가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또 그래서 오히려 좀 모아갈 수 있고 종목을 잘 선별해 보면 기회가 될 수 있는 장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종목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로 반도체 얘기 오늘 안 해볼 수 없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네. 특히 간밤에 엔비디아가 13%가 상승했고 애프터 마켓 3%가 더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네. 한 16%까지 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얘기를 안 꺼낼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근데 좀 아쉬운 모습이 연출되고 있기는 사실입니다.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생각보다 상승세를 가져가지 못하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향후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오를 수 있을까 하는 주제로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한 번 더 좀 얘기를 해보려고 네. 합니다.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뭐 거시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요. 일단은 뭐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 기반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보셨던 사진일 것 같은데요. 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 SK 하이닉스와 같은 패턴을 검출한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목요일 때 말씀을 드렸었죠. 지난주 목요일 날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저점을 갱신한 상태였을 거고 18만 원대 여기만 지키면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상황도 저희가 패턴 검출을 했습니다. 패턴 검출은 총 세 가지 부분을 검토를 하는데요. 네. 첫째는 거시적인 상황, 그다음에 둘째는 재무적인 상황, 세 번째는 시장 참여자의 심리, 를 세 가지를 분석을 합니다. 그 차트를 보시면 SK 하이닉스가 주황색 선이고요. 뒤에는 그와 유사한 패턴이 검출된 건데요. 신기하게도 SK 하이닉스와 뒤에 검출된 패턴에 거시적으로 공통점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현재 AI가 촉발한 HBM 시대의 메가 사이클의 국면에 들어서 있는 거고 네. 뒤에 검출된 패턴은 다른 시절인데도 불구하고 이때는 코로나 이후에 반도체가 가장 화랑이었을 때 그런 공통점이 거시적으로 나타났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이고요. 재무적 포인트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SK 하이닉스도 최고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지금 검출된 패턴 21년도 때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이후에 가장 최고의 영업이익을 냈던 엔비디아가 시장을 주도했던 이런 거시적인 상황의 공통점까지 발견했다. 아니 그 두 번째 포인트로 볼 수 있겠고요. 세 번째 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심리가 반영이 돼서 이렇게 보이시는 것 같이 같은 패턴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 자체로 이 세 가지로 검출해봤을 때 아직까지 SK하이닉스의 모습은 그래도 유효하지 않을까, 괜찮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일단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네. 아쉬운 거는 사실은 맞긴 해요. 오늘의 상승세가 좀 둔화하긴 하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관점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네. 삼성전자도 좀 비슷한 관점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도 갭 상승 이후에 지금 큰 음봉이 떨어지고 있는데 오늘 오후 시장까지 움직이면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및 삼성전자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AI 기술력의 기반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좀 괜찮은 모멘텀으로 갈 수 있을 것 같다. 추가적으로 최근에 뭐 실적 발표, 그다음에 실적을 보시면 펀더멘탈적인 모멘텀도 유효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유의해서 반도체 업종은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전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한철 대표를 처음 보는 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앞서 SK하이닉스 최근의 차트와 비교를 해서 AI 기술을 통해서 이렇게 도출을 해낸 지수 모양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거든요. 이 모양을 봤을 때 이제 우상향하는 모습, 그러니까 비슷한 패턴을 그리고 있다라는 것을 그 지금 셀레셔 테크놀로지의 기술력으로 도출을 한 것입니다. 그 모습을 봤을 때 SK하이닉스가 여전히 유효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했고요. 삼성전자도 오후장까지 조금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유효한 구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라는 분석을 했습니다. 반도체주 우리가 좀 살펴봤고요. 이어서 한쪽 더 볼게요. 이번에는 어떤 부분 살펴볼까요? 네. 이번에는 뭐 시장에서 크게 이슈가 되지 않은 업종인 거는 사실입니다. 어딘데요? 바로 게임 관련 주인데요. 네. 시장에서 이슈가 되지 않지만 잘 보면은 차트가 우상향을 그리고 있고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는 섹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크게 이슈가 되지 않은 쪽이라 볼 수 있겠는데 오늘 때마침 넥슨 게임즈가 크게 상승하고 있네요. 이거를 노리고 얘기한 건 아니겠지만 일단은 네. 게임즈의 움직임을 보면요. 최근에 여러분들 주가 변동폭이 굉장히 커지면서 뭐 반도체도 빠지고 2차전지도 빠지고 갈 곳이 없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심리가 위축된다는 거는 저는 이제 생각을 드는데 이럴 때 뭐 어떤 거를 매수하면 좋을까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게임주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에 대한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 일단은 꾸준한 매출 성장과 최고의 영업이익률이라는 화두로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종목 하나를 얘기할 건데 바로 네. 크래프톤이라는 예. 기업 입니다. 일단 크래프톤 차트를 보면서 일단 말씀을 좀 드리면요. 크래프톤 차트가 굉장히 우상향으로 좀 이쁜 모습을 그리고 있죠. 그래서 23년 10월 코스피가 단기 저점을 잡았을 때부터 코스피가 변동성을 가진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크래프톤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 아시나요? 네. 그 유명한 전쟁 게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크래프톤이 그 게임 하나만으로 21년도에 코스피에 상장하면서 시총 24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게임 하나만으로. 그런데 상장과 동시에 어떻게 하나의 게임 자체가 24조 원의 평가를 받을 수 있겠어? 이게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겠어라는 의문을 굉장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가 추이를 보시게 되면요. 상장 이후에 꾸준히 약 1년, 2년 동안 주가가 하락하는 것을 보실 수 있겠는데요. 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크래프톤이 얘기한 게 맞았던 겁니다. 한 게임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상승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시장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하락했는데 막상 2, 3년이 지나고 보니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게 핵심 포인트고 이게 지금 주가에 전이되고 있다가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영업이익률을 보니까요. 35%에서 40%까지 올라갑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수치거든요. 특히 매출은 이번에 2조 3천억 원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 IP에서 나올 수 있는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들도 그렇고 기관들도 그렇고 이런 종목을 매수한다라는 논리로 좀 접근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이 수치가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우리가 흔히 아는 넷마블 아니면 NC 이런 기업들은 영업이익률이 보통 5에서 6%입니다. 그에 비하면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런 종목을 안 볼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지금 잘하고 있는데 향후에 또 성장할 수 있겠느냐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그 크래프톤의 마케팅하는 전략을 보면요. 뭐 다른 가수들과 콜라보를 하면서 최대한 그 연령층 확대를 시키고 그다음에 트래픽 수를 늘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추가 확장을 위한 마케팅 전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연도 컨센서스를 보시면 매출과 영업이익도 는다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 IP로의 끊없는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가 가장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크래프톤의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가 부분을 방금은 제가 제 주관적인 얘기를 말씀드렸지만 수급적인 네. 측면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외국인들이 얼마나 매수하고 있냐라고 추이를 보시게 되면요. 최근에 주가 추이를 보시면 외국인들이 이렇게 쭉 매수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네. 크래프톤의 거의 세력은 외국인과 가깝다.
라는 논리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한 계속 주가가 우상향으로 갈 수 있다라는 논리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크래프톨에 대한 얘기는 좀 마치고요. 그 다음에 게임 관련 종목 하나 더 들고 왔는데요. 바로 펄어비스입니다. 네. 좀 많이 들어보셨죠? 네. 펄어비스는 이제 검은 사막이라는 게임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요. 뭐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발표한 MMORPG 중에서 글로벌적으로 좀 많이 성장했다라는 기업 여러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 이게 왜 제가 얘기했냐면 첫 번째 게임 관련 업종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검은 사막 현지 버전이 중국에서 이제 오픈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게임은 하나의 게임으로 연간 3천억 원의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파급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펄어비스 자체도 이제 검은 사막을 출시하기 위해서 중국의 라인을 뚫었는데 여러분 아시는 그 대형 게임 회사 텐센트와 손을 잡았고 그다음에 중국의 그 파노의 문을 열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이 세일즈를 하기 위한 준비를 마련한 상태고요. 지금 서울에서는 사전 예약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연말에 이제 출시가 되기 시작하면 또 그에 대한 매출 전이에 대한 컨센서스나 아니면 뉴스가 또 나올 것으로 저는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런 흐름을 봤을 때 충분히 펄어비스의 모습도 좀 이쁘고 괜찮은 것 같다라는 모습을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히 하나 보겠습니다. 네. 넷마블이라는 기업인데요. 정말 차트적인 모습에서는 가장 이쁜 모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최근에 대량 거래도 나오기 시작하면서 좀 게임 업종 자체의 모멘텀을 좀 많이 가져가고 있는 모습을 좀 많이 볼 수 있겠는데 소급적인 측면도 봤을 때 넷마블도 역시 외국인들이 꾸준한 매수세를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 좀 보이네요, 이렇게 똑같이. 그래서 지금 게임 업종을 공통점은 첫째, 매출과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좋다. 두 번째, 성장 가능한 기대작을 가지고 있다. 세 번째, 주요 메이저인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다. 이 세 가지 포인트를 기반으로 이번 7월, 8월 정도 보신다고 하면은 좀 유의미한 성과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게임주 세 종목을 짚어줬습니다. 크래프톤이 첫 번째로 언급이 됐는데 게임주들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된 분위기 속에서도 나홀로 52주 신고가를 쓰는 등 기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뭐 실적 꾸준히 좋게 나오고 있고 또 아주 휴전으로서 톡톡이 하는 배틀그라운드라는 이런 게임에 대한 아직 유저들의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라는 점 첫 번째 이렇게 크래프톤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고 펄어비스도 마찬가지 소식으로 비춰지고 있어요. 수급적으로도 좋은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넷마블까지도 외국인 수급 붙으면서 조금 더 상승 쪽에 탄력이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말을 김한철 대표가 짚어줬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좀 우리가 관심 둬볼 만한 종목들을 짚어봤고요. 그 지난주에 한 종목을 가지고 나왔었습니다. 네네. 한 주간 흐름은 어땠는지 그리고 여전히 좀 유효한지 이런 부분들 체크받고 싶어서요. 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종목은 기아 종목이었죠. 증시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저 종목을 들고 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부분이었고 지금 밸류에이션 봤을 때는 충분히 좀 저렴한 가격이다라는 논리 두 가지 바탕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차트를 보시면 최근의 흐름 뭐 나쁘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 급락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횡보 조정 단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구간에서도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기아는 유효한 관점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좀 말씀드릴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그 해운주라는 업종을 가져왔는데 조선주의 예. 친구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간에 조선주가 이 시장을 주도하면서 그간에 좀 소외되었던 해운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크게 저는 세 가지 종목을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중에 핵심은 대한해운이라는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마 시청자분들도 운임지수가 높게 상승했다는 뉴스를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최근에 굉장히 이슈였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3주간 운임지수는 좀 빠지고 있어요. 13주간 계속 신고가를 갱신하던 운임지수가 최근 3주는 빠지고 있는데 그렇지만 그다음 미국, 동부, 독일 등 항만 노조 파업에 대한 리스크가 유효한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성수기 이제 물량이 또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공격으로 인해 하마스 최고 지도자가 사망하는 사건까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다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화되기 시작하면서 해운 관련주가 다시 한번 테마성으로 상승할 수 있구나 하는 지금 배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게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그
해운 이 해운 자체가 고 운임 지수가 유지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계속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자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투자 포인트를 알아보면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과 여전한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뭐 스웨즈 파나마 운하의 문제가 생겼다라는 부분 많이 들어보셨죠? 네. 뭐 파나마 운하는 가뭄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고요. 근데 파나마 운하 같은 경우에는 미국 동부와 서부로 있는 가장 빠른 뱃길인데. 여기서 이제 가뭄 때문에 운하에 좀 물을 못 채우는 사건이 좀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지나가는 통행료 대비해서 이게 8배가 더 높게 이제 밑으로 남아메리카를 지나서 이제 넘어가게 되는 이런 사건까지 발생되고 있는 게 쉽게 풀리지 않는 문제의 첫 번째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현재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스웨즈 운하죠. 스웨즈 운하. 그러니까 뭐 유럽과 아시아에 있는 그 운하의 자체 통로가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막혀 있는 상황 때문에 운임 지수가 또 상승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이것 또한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네, 또 어저께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지기 시작하면서 네. 다시 한번 운임 지수의 상승세를 만들 수 있다라는 뉴스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면요. 뭐 해운 지수가 또 상승할 것이다라는 모멘텀을 가지고 또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관련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크게 세 가지를 볼 건데요. 첫 번째는 네. STX 그린로지스입니다. STX 그린로지스. 네. 차트를 보시면요. 최근에 한 5 영업일 정도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강하죠. 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뉴스들이 온전히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게 핵심 포인트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종목 중에 핵심 포인트는 대한해운이라는 종목인데요. 대한해운도 역시 제가 왜 세 개 중에서 대한해운을 말씀드리냐. 첫 번째 포인트,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가장 좋습니다. 매출액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영업이익률도 한 16%대에 네.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펀더멘탈적으로 봤을 때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산발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대한해운의 움직임은 좀 좋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차트적인 측면을 좀 같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최근에 한 15%, 20% 정도의 반등이 나왔는데 여기서 계속 이 이슈가 이어진다고 했을 때 이렇게 삼각수렴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삼각수렴이 상단까지 한 2,500원, 2,600원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일단 여러분께 좀 가격 전략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혹시나 하락했을 때에 대한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 여기 2,000원 가격 보이시죠? 2,000원 가격이 이탈하면은 손절하는 전략으로 가보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해운주에서 그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이제 HMN 있잖아요. 네. HMN 역시 솔직히 모습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HMN보다 대한해운을 강조드리는 이유는요. 매출과 영업이익 때문이겠죠. HMN 같은 경우 영업이익률이 한 5%대 미만의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투자를 좀 안전하게 하시는 게 좀 좋으니까요. 조금 더 펀더멘탈 쪽으로 좀 시장에서 인정을 받는 기업 위주로 접근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의 결론은 대한해운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글로벌 해상 운임이 상승하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들 알고 계시겠죠. 그리고 최근에 중동 지역 불안이 커지면서 또 오히려 국내 해운주는 그 반사적으로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왔습니다. 해운주 그 가운데 대한해운을 짚은 이유는 바로 매출과 영업이 실적에 대한 부분이 기대감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2,000원이 이탈했을 때는 조금 더 조심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지난 종목 기아부터 해서 오늘장 대한해운까지 짚어봤습니다. 김한철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